자, 그리고 토트넘 지금 4위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이 이제 루턴 타운을 이기고 네. 뭐 아스톤 빌라가 이제 울브스를 만나는데 지면 네. 그럼 토트넘이 4위가 되나? 돼요. 되죠? 아, 왜냐면요, 되나요? 토트넘은 이기면 무조건 이제 골득실 플러스 1이 되잖아요. 아, 그렇겠죠. 최소. 최소 플러스 1이 되고, 빌라가 이제 울버햄튼한테 지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아, 이 되잖아요. 골득실에서 예, 그러니까 갈리는구나. 골득실에서 갈려요. 한 경기를 아, 그것도 덜한 덜한 상태에서. 상태에서 예. 올라가면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그렇죠. 토트넘이. 예. 우승 다툼과 사이 싸움이 치열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토트넘이 지난 경기 풀럼에 0-3으로 좀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고, 이번 주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밤 12시에 루턴 타운을 상대합니다. 토트넘 홈이고, 이게 지금 후스코어다컵의 예상 베스트 11인가요? 예, 예. 그렇죠. 뭐, 그러니까 판더펜 같은 경우는 이제 복귀 예상이긴 하죠. 예, 복귀 예상인데 이제 상대가 루턴 타운이니까. 아, 무리하지 예, 않고. 그거는 무리를 시키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게 들어간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러니까 네. 판더펜 아마 나오려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루턴 타운이 진짜 부상이 많아요. 어, 저 그렇죠. 밑에가 저 부상자 예, 명단인데 그러니까 루턴 꽉 타운이 찼어. 후반기 시작하면서 3연승으로 확 올라왔었거든요. 예. 근데 다시 내려갔어요. 부상자가 너무 많으면서 최근 9경기 3무 6패예요. 승리가 없어요. 아, 근데 너무 많다. 그러니까요. 저기 일단 뭐 주전 센터백인 뭐 아마리벨하고 또 이제 로키어하고 오쇼하고 다 부상이고요. 네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공격수에서도 아데바요가 핵심이잖아요. 그쵸, 근데 아데바요. 아데바요도 부상이고요. 아이고. 그리고 또 이제 미드필더에 로콘가도 어, 부상이고요. 진짜. 예, 그리고 또 이제 아마 도우티는 나올 거예요. 도우티는 나올 거지만은 여기도 나온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어쨌건 간에 근데 이 선수도 조금은 부상이 있고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루턴 타운이 상황이 매우 안 좋다. 네, 이런 상황만 놓고 보면 좀 토트넘이 좀 유리한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이제 손흥민 선수 톱으로 좀 해놨네요. 그쵸? 아, 네. 톱 가능성이 높죠, 사실. 네. 그러니까 히샬리송 자체가 일단 그 경기를 못뛴 것도 좀 최근에 있고, 그리고 히샬리송이 원톱에서 약간은 좀 안 좋은 모습이 좀 최근 나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히샬리송 원톱보다는 손흥민 원톱이 가능성이 일단은 높은 선택지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루턴 타운의 이제 스타일을 보면 생각보다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루턴 타운 보면 아니 얘네가 왜 전방에서 압박을 하고 있지? 이럴 때가 많아요. 네. 약간 그 황선홍 감독의 올림픽 대표팀 생각하시면 됩니다. 뻥 차고 달려가서 전방에서 압박. 진짜 그것만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공격적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루턴 타운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압박을 나가다가 본인들이 못 가져왔어요, 볼을. 그러면 역동작이 걸리면서 역습을 당해요. 그러면서 먹히는 골이 많아요. 그러면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앞에 있는 게 보다 좀 괜찮겠죠? 다득 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발만 풀리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루턴 타운이 그 9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9경기 동안 골을 못 넣은 경기 단한 개도 없습니다. 아, 골은 다 무조건 넣었는데 골은 넣어요. 실점을 또 엄청나게 했구나. 그래서 이제 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루턴 타운이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토트넘은 루턴 타운의 뒷공간을 노리는 그 형태가 더 적합하다. 그러면은 이 경기가 사실은 좀 골이 많이 터질 수도 있고, 손흥민 그쵸. 선수의 골 찬스도 많이 만들어질 네. 수도 있고, 그런 경기가 되겠네요. 다만 이제 지난 그 원정 경기에서는 조금 토트넘이 굉장히 아, 고전했었죠. 그 그렇죠, 경기 그렇죠. 정말 고전하다가 예. 판더펜 골 덕에, 그리고 이제 아데바요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계속 놓치면서 네. 1-0 신승을 거뒀었는데, 예, 그때가 이제 그 아시안 게임 결승전이랑 같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근데 이번에는 조금은 토트넘이 더 유리한 상황. 거기다 무엇보다도 토트넘 홈 경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경기는 뭐 특별한 일 없으면은 토트넘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긴 합니다. 네, 특히 뭐 토트넘 4위 싸움 하고 있기도 하고 지난 경기 풀럼에 또 졌기 때문에 이 경기 반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만약에 이 경기 못 이긴다. 어. 챔스 가지 말아야죠. 아, 이 경기 못 이기면 챔스 가면 안 돼. 그럼 4위의 자격이 여기 요것도 못 이긴다. 네가 가라 홈인데. 챔스야 그럼. 예. 그러면 이제 4위 자격이 이제 못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요 경기 정도는 토트넘이 안정적으로 잡아야 된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뭐 태국전 끝나고 바로 이제 나갔는데 손흥민 선수는 나오겠죠? 좀 힘들긴 하겠지만은 나와야죠. 중요한 무조건, 예, 상황이니까. 이건 무조건 나와요. 네네네. 손흥민 선수는. 아, 체력적인 부분도 좀 걱정은 되는데 아무튼 뭐 손흥민 선수 골 장면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리고 맨시티와 아스널 요 경기도 진짜 우승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 네.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30분 경기고, 맨시티 홈입니다, 이번 네. 경기는.
지금 아스널이 승점 64점으로 1위고요. 맨시티는 승점 63점으로 지금 3위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승점 차가 단 1점 차. 아, 여기도 보시면 지금 맨시티가 A매치 겪고 하면서 부상자가 좀 많은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여기는 선발 라인업에 다 적어놓긴 했는데 예. 그런데 사실 못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 보이죠. 예, 워커 같은 경우 지금 워커. 힘들다는 얘기들이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워커가 그 잉글랜드 브라질 평가전에서 이제 부상을 20분 만에 당했잖아요. 아하. 그리고 또 이제 이어진 벨기아하고의 평가전에서는 스톤스가 그 다음엔 10분 그쵸. 만에 부상으로 아웃됐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혼란도 약간은 쩔뚝거렸다는 얘기들이 있고 네. 물론 뭐 혼란은 저는 나올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예 그리고 또 이제 베실바하고 후벵 디에스도 컨디션 이슈 때문에 대표팀에서 하차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한 경기씩을 네. 예 그래서 이것도 조금은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예 그리고 아칸지도 부상 때문에 출전 여부 불투명하고요 아 이거 지금 공백이 많은데요 맨시티는 그쵸 아 네. 저 그 포르투갈은 되게 그 감독이 마르티네스잖아요. 네. 이 마르티네스 감독이 약간 그거예요. 괴짜예요. 그래서 1차전 하고 쉬어라. 주전 선수를 돌려보냈어요. 약간 컨디션 안 좋아? 너 컨디션 안 좋아? 가. 약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오히려 저는 저 디아스나 그 베실바는 네, 컨디션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히려. 네. 네. 그래서 아칸지, 워커, 스톤스는 모르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아스날도 이게 맨시티가 부상이 많으니까 이거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렇죠, 아스날한테. 그렇죠. 예. 근데 하필 핵심 중에 핵심 사카. 사카가 지금 부상이에요, 사카. 그리고 마르티넬리. 요 좌우 측면 흔드는 게 저 두 선수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예. 저 두 선수가 약간 컨디션에 문제가 있다. 예. 네. 물론 지금 그가 최신 보도들로는 사카하고 마르티넬리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나오긴 했어요. 맞아요, 도리어 맞아요. 워커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가 아스날전에 예. 못 나올 것 같다는 보도들이 나오긴 했고요. 네. 이거는 아마 경기 전까지도 조금은 지켜봐야 될 거예요. 다들 어쨌건 큰 부상은 없어요. 팀버 정도 제외하고는 큰 부상은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얼마나 컨디션 회복하냐 부상 회복하냐 이게 그렇죠. 관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 전망은 좀... 아 전망이요? 전망 좀 어떻게 하세요 이거 맨시티 홈이고 맨시티 부상자까지 좀 이렇게 뭔가 다 반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부상자 이슈만 아니면은 맨시티가 그래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왜냐면은 네. 아스날이 지난 그 전반기 맞대결에서 1-0으로 승리를 거뒀잖아요 이게 정말 오랜만에 승리를 거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그에서는 12연패 포함해가지고 15경기에서 승리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예, 유난히 그러니까 펩 과르디올라 감독한테 약했거든요. 네. 아스날이.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수비 쪽에 조금만 한두 명만 더 나와준다면은 저는 그러면은 토트넘, 맨시티가 그러면은 승리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싶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요게 저는 아스날이 우승할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경기. 아, 그러니까 그 아스날이 그래도 그 커뮤니티 실드도 맨시티 이겼고 네. 1-1 비긴 다음에 이겼죠. 그 다음이 그 리그에서도 전반기 이겼어요 홈에서. 네. 근데 또 이제 그 아주 절체절명한 순간에 또 맨시티를 만나요. 네. 근데 지난 시즌도 맨시티를 못 넘어서 우승 못했잖아요. 네. 이것까지 만약에 이긴다? 그러면 아스날이 이번 시즌 진짜 다르구나. 이게 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그렇죠. 이번에 또 진다? 그러면 여기까지 좀 힘들구나. 역시. 물론 이제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 네. 기간도 많이 남았고 예. 승점이 저번에는 그 아스날이 지는 순간 승점이 한 경기 이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고 이번에는 저도 2점 차이가 나긴 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가능성은 있지만 또 요 경기가 뭔가 아스날이 이긴다면 네. 이번엔 진짜? 그렇죠. 진짜 드나? 요 가능성으로 좀 그렇죠? 크게 넘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이티하드 원정에서 마지막으로 승리한 게 2015년인 거거든요. 어휴, 오래됐구나. 예, 그러니까 2번이 깨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아스널 입장에서는 2번이 진짜 큰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엄청난 네. 기회죠. 그래도 아스널은 어쨌건 간에 하베르츠의 폼이 올라오면서 하베르츠가 심지어 대표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디애슬레틱에서도 칼럼은 하베르츠가 이번 경기에 키다라고 아예 기사를 냈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서 커뮤니티 실드에서 이겼을 때도 하베르츠의 역할이 매우 컸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예. 자, 이 경기 일단은 굉장히 관심이 가는 당연히 그런 경기인데 일단 순위 한번 볼까요? 이 아스널하고 맨시티가 또 붙고 리버풀하고 브라이턴이 붙는데 예. 만약에 이게 지금 맨시티가 아스널을 잡는다고 가정하고
리버풀이 브라이튼 잡으면 리버풀이 또 1위로 올라가네. 그렇죠. 계속 막 뒤죽박죽 1위로 예. 올라갔다가 이게 그러니까 아스날이 이기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예. 리버풀은 브라이튼한테 이기면 무조건 1위로 올라섭니다. 예, 무승부가 그렇죠, 그렇죠. 되건 아니면은 맨시티가 이기건. 그러니까 지난번도 네. 맨시티 리버풀 비겼는데 아스날 승이었잖아요. 저 둘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네. 올라간 거죠. 이번 똑같아요. 이번에도 아스날 맨시티가 만약에 비거나 그런다. 그러면 리버풀 승.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 막 요새 팀이 계속 이럴 거다. 아, 그러네요, 네, 마지막까지. 그러네요. 자, 그리고 토트넘 지금 4위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이 이제 루턴 타운을 이기고, 네. 뭐 아스톤 빌라가 이제 울브스를 만나는데 지면, 네. 그럼 토트넘이 4위가 되나? 돼요. 되죠. 왜냐면요, 토트넘은 이기면 무조건 이제 골득실이 플러스 1이 되잖아요. 아, 그렇죠. 최소 플러스 1이 되고, 빌라가 이제 울버햄튼한테 지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아, 이 골득실에서 네. 갈리는구나. 그러니까 골득실에서 갈려요. 한 경기를 그것도 덜한 상태에서. 덜한 상태에서 네. 올라가면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그렇죠. 토트넘이. 네. 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